자, 그러면 시험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기억이 났으면 좋겠는데 거의 처음 배우는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집합이 뭐냐? 예를 들어서 키가 큰 사람의 모임이라고 하면 집합일까? 아니요. 민호도 나와도 돼. 아니, 뭐, 내가 왜냐면 난 내가 생각하기 키가 크니까 그건 아니에요. 키가 큰 사람의 모임이라고 하면 이제 민호 같은 애들도 나온다 이거지.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 것들의 집단은 집합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분명한 것들의 모임들만 나는 집합이라고 하거든. 예를 들어서 키가 180 이상의 모임. 그럼 이제 뭐? 아무도 없지. 딱 나오고 민성이 나오고 둘 다 나오고 왜 웃기세요? 이런 식으로 자, 집합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 신원 확인이 그냥 이렇게 쓸게요. 신원 확인이 가능한 모임이라고 합니다. 신원 찍어 확인이에요. 네, 붙여주세요. 이름은 없어. 다 없어요. 아니야? 붙어있는 거 아니야? 신원 그치, 확 붙어있는 거 같은데? 몰라. 아, 그래요. 자유롭게 하시고. 자, 이런 거를 집단이라고 하고, 자, 집단을 영어로 하면은 set 이렇게 되거든. set, s e 기억나는 느낌 이런 말 하면 되니? set. 아, 그거 기억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 이과 쪽이라면 만약 대학을 가게 되면 무조건 다시 한번 듣게 될 거예요. set이라는 걸. 그럼 a set, b set이라고 하면은 a 집합, b 집합을 의미하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불고기 버거 세트,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집합은 불고기 버거 집단이라고. 네? 불고기 버거 집합이라고. 자, 그러면 불고기 버거 세트 안에는 뭐가 있죠? 김치. 감도 있고. 콜라. 콜라 있고. 햄버거. 햄버거 있지. 이런 애들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부른다. 알겠나요? 그래서 그런 애들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원소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생략을 하고 여러분들의 여기 기호부터 한번 다시 가도록 할게요. 이 두 가지의 키. 괜찮아.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기억하냐? 얘는 원소와 집합과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집합. 이 기호가 의미하는 건 원소와 집합과의 관계를 뜻하는 거야. 자, 이 기호가 의미하는 건 집합과 집합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야. 오케이? 자, 무슨 말이냐? 내가 A라는 집합을 한번 바로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한번 잡아버렸어. 자, 그러면 여기에 와야 되는 거는 이 각각에 대해서 원소들이 올 수 있는 거야. 원소들. 자, 그럼 여기는 원소가 몇 개예요? 네 개. 1, 2, 그리고 공집합. 그리고 1 원소로 갖는 집합. 얘가 뭔데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1은 A의 원소이고요, 2가 A의 원소이고요, 공집합이 A의 원소이며, 1을 원소로 갖는 집합 2는 또한 A의 원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는 기억나겠지? 이 전 개념까지 조금, 아니, 완전 처음부터? 그렇죠. 완전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기호가 의미하는 건 어떻게 있냐? 1이 A의 원소입니다 또는 속합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1은 A의 원소다. 1은 A의 속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기호는 집합과 집합과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어떻게 있냐? 일단 여기 B가 오고 A가 온다면 B는 A에 포함된다 또는 B는 A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얘기해버려요. 오케이? 자, 얘는 일단 그냥 이렇게 써볼게. B하고 A라고 해놓고 B는 A에 포함된다.
그리고 여기를 지우고 지금부터 이 원소를 원소를 1, 2 공집합 이렇게 갖는 애를 인원들의 부분집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부분집합? 기억 하나도 안 돼. 부분집합이 뭔지? 그러면 이걸 먼저 쓰면 안 됐네. 먼저 쓰면 안 됩니다. 그냥 필기상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얘는요. 얘는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지. 이놈은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마찬가지로 얘 또한 A의 부분집합. 원래? 여기, 여기서 그냥 써보시죠. 그대로. 이거? 네. 이렇게 읽는다고. 아. 약간 이렇게 읽는다. 오케이? 자, 그럼 얘는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요. 그치? 얘는 집합과 집합의 관계인데, 이러한 얘가 여기 있잖아. 오케이? 그럼 얘는 맞다, 이거. 자, 그리고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야. 맞아, 틀려? 맞아요. 맞지? 공집합은? 이미 항상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얘 자체가 집합이라는 걸 의미한다. 그 다음 얘는 맞을까 틀릴까? 맞다 이거지. 왜냐면 여기 공집합을 원소로 갖고 있으니까 얘 또한 맞다. 진짜 한번 꼼꼼하게 다시 해볼게요. 이거 먼저 했으면 안 돼. 자, 이제 지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집합의 표현 방법부터 한번 다시 가보도록 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총 세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첫 번째가 원소화의 법. 두 번째가 조건 제시법. 세 번째가 벤다이어그램. 얘가 예를 들어서 1, 2, 3, 4를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자, 다음 집합을 표현을 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을 해보면 굉장히 간단해. 2다. 원소 하나하나를 그냥 나열하면 끝이다. 그래서 A는 1, 2, 3, 4를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됐나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조건 제시법, 어렵게 나오면 조건 제시법이 항상 어렵게 나올 텐데 봅시다. 이때는 A는 X가 X는 4, 이하의 4인 줄로 표현합니다. 자, 그럼 조건 제시법을 어떻게 읽냐? 일단 여기 앞에 있는 얘가 원소예요. 근데 뒤에 있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X가 원소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X가 4 이하의 자연수에 X는 1, 2, 3, 4라는 얘기지. 그걸 만족하는 X가 원소다 라는 거야. 이해되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조건 제시법은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뒤에 있는 이 조건이 너무나도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여기를 X는 5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표현해도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 똑같은 집합일 거 아닐까? 맞아. 맞다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 뒤의 조건을 만족하는 2x가 원소야. 자, 그럼 뒤의 조건을 만족하는 x들을 보면 2분의 1, 2분의 2, 2분의 3, 2분의 4지. 그럼 x가 2분의 1이야. 그럼 여기 들어가는 얘가 원소야. 그럼 원소는 뭐가 돼? 1. 오케이? 2분의 2가 여기 조건을 만족해. 여기 들어가면 뭐가 돼? 2가 돼. 3이 되고 4가 된다. 정확히 알아야 된다 얘들아. 여기 앞에 있는 이놈이 뜻하는 게 원소가 되고요, 뒤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가 이걸 조건 제시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벤다이어그램은 A라는 애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다가 그냥 1, 2, 3, 4를 써놓으면 얘가 벤다이어그램의 표현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맞지 않지?
어, 지금 노트 남을 때니까 그냥 한쪽 쓰고 넘겨버리고 옆에 굳이 쓸 필요 없어요, 알죠? 재밌나? 자, 그리고 유한집합, 무한집합 이런 것들은 굳이 표현하지 않을게요. 자, 일단 얘는 유한집합일까 무한집합일까? 유한집합이야. 원소의 개수가 내가 셀 수 있는 유한계라면 유한집합이라 부르고, 자 그러면 내가 이놈을 무한집합으로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만드냐? 여기에 점점점 붙이면 무한집합이야. 오케이? 당연한 거니까 이거는 굳이 얘기하지 않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나는 지금 A의 부분집합에 대한 개념을 볼 거거든. 자 그럼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이 집합 속에서 이놈들의 부분이 된다면 그냥 전부 부분집합이라고 불러. 자, 예를 들어서 부분집합이 어떤 게 있냐? 원소가 0개인 부분집합과 1개인 부분집합과 2개, 3개, 4개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5개는 말이 안 되겠지? 최대 원소가 4개니까. 자 그럼 원소가 0개인 부분집합은 이렇게 생긴 애가 원소가 0개인 부분집합인데 이렇게 잘 표현을 하지 않고 얘를 공집합이라고 표현하겠다. 오케이?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맞아 틀려? 맞다 이거지. 오케이? 모든 집합은 무조건 원소가 없는 애를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원소가 한 개인 부분집합을 내가 써보면 걔는 1이라는 애와 2, 3, 4 이렇게 네 개가 존재한다는 얘기. 자 원소가 두 개인 부분집합은 1, 2, 1, 3, 1, 4 세 개만 할 거예요. 보여요. 이렇게 원소가 두 개의 애들을 따로 써보면 이렇게 되고 세 개의 애들은 1, 2, 3 하지 마요. 1, 2, 4 1, 3, 4 5, 2, 3, 4 원소가 네 개인 부분집합은 1, 2, 3, 4 됐니? 자 그럼 전체는 몇 개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개가 되겠지? 저 열을 적어야 돼요. 아니. 자 그러면 잠깐만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4제곱 16개가 된다. 일단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냐. 여기 있는 1이 들어가도 부분집합이고 들어가지 않아도 부분집합이야. 여기 있는 2가 들어가도 부분집합이고 들어가지 않아도 부분집합이야. 그럼 1이 들어가도 되는 경우 한 가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 두 가지. 1에 대해서 두 가지 경우가 생기고 2도 두 가지 경우가 생기지. 3도 두 가지 경우, 4도 두 가지 경우가 생기겠다. 1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니까. 1이 안 들어가고 2도 안 들어가고 3도 안 들어가고 4도 안 들어가. 그럼 걔가 공집합이야. 1만 들어가 그럼 여기 1이야. 그래서 1, 2는 안 들어가는데 3, 4는 들어가. 그럼 여기 3, 4 이렇게 됩니다.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자 원소의 개수가 n개다 그러면 여기 n개가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 하나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지? 그럼 두 가지 이를 몇 번 곱해? n번 곱하겠다는 얘기.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n개라면 부분집합은 몇 개가 된다? n개가 된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오늘 시험에서 진부분집합이라는 말 나왔지. 진부분집합은 뭐야? 전체 집합 뭐야? 전체 집합에서 하나를 빼. 뭘 빼? 어? 전체. 전체. 자 일단 진부분집합이 뭐냐? 일단 여기 있는 전부가 1, 2, 3, A의 부분집합인 거는 맞아. 근데 여기 있는 1, 2, 3, 4라는 놈은 약간 부분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 아니야? 그래서 진짜 부분집합이다 라고 해서 따로 이름을 붙이는데 자기 자신인 것을 제외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놈을 진부분집합이라고 따로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n개인 것에 대해서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여. 그럼 진부분집합의 개수 그치? 이게 n-1이 된다는 겁니다. 진부분집합의 개수 이게 n-1이 됩니다. 끝나요? 지금은 약간 개념을 정리하는
하실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 문제를 한번 지금 내볼게. 다음 집합 중 1, 2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래요. 3개. 4개. 누가 믿을래? 4개. 4개. 왜 4개지? 이해죠. 1, 2는 이미 선택된 거야. 볼 필요도 없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3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4가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되고 4개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1을 반드시 원소로 갖고 2는 원소로 가지면 안 된대. 그런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몇 개일까? 4개. 똑같이 4개가 돼요. 이 되나요? 어, 찾아봐. 이거 하나를 이렇게 해볼게요. 자, 서로소. 우리가 어떤 거를 서로소라고 부르지? 1번. 1동. 그건 소수 아닌가? 아, 죄송합니다. 1은 2가 아니에요. 네. 가장 작은 수는 2. 어떤 걸 서로소라고 부르지? 그거 2 우리 공약수가 1과 자 그거는 우리가 수적인 관점에서는 첫 번째는 수의 관점에서 서로소는 어떤 mn이라는 수에 대해서 mn이라고 해놓을게요. 서로소가 얘기하는 건 m과 n 의 최대 공약수가 1이다. 또는 공약수가 1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수적인 관점에서 서로소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다항식의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자, 다항식의 관점에서 어떠한 2차식과 어떠한 2차식이 서로소래. 그러면 그놈들의 공통인수가 1밖에 없는 거야. 똑같아. 이해되나요? 그럼 다항식의 관점에서는 공통인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돼요. 공통인수가 1뿐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집합에 대해서 서로소의 관점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볼까? 어떤 A집합과 B집합이 서로소라는 서로소라고 나와. 그럼 얘가 얘한테 해볼까? 겹치는 거. 그치, 겹치는 게 없는 거. 느낌이 비슷해. 오케이? 그럼 이 괴를 어떻게 표현하냐? 집합에 대해서 A, B가 서로소라면은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거를 의미한다는 거. 여기까지 괜찮나요? 서로소의 개념을 총 세 가지에 대해서 나올 텐데 이제 뭐 다항식 여기는 아마 안 나올 거고요. 집합에 대해서 서로소와 수적인 서로소를 구분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교집합 차측하다 뭐예요? 뭐예요? 이거 뭐예요? 아, 오케이. 어, 정확해. 할게. 할게. 할까?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었거든? 할게. 어, 한다. 자, 지울게요. 알아, 나 이거. 이거잖아. 지은아. 자, 지금부터 할게 집합의 연산에 대한 건데, 자, 우리가 연산이라고 하면은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거를 연산이라고 하거든. 사칙 연산. 맞나요? 근데 집합에 대해서도 더한다는 개념 비슷한 게 있는 거고 뺀다는 개념 비슷한 게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을 지금 배워봅니다. 첫 번째는 A 합집합 B라는 걸 배우고요. 얘는 합집합이라고 부릅니다. 합집합. 그러면 여기 있는 이 U가 뭐냐? 유니온이야, 유니온. 오. 유니온이 뭐예요? 연합. 맞나요? 합한다는 얘기야. A와 B의 연합이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두 번째는 A 교집합 B라는 놈에 대해서 배울 텐데 자 여기에 있는 이놈은 이렇게 생겼지? N 얘는 아 맞다 여기 있는 이 N을 의미한다. 그래서 AND예요. AND라는 걸 그냥 이렇게 N으로 쪼개서 이거 안 하고 N으로 해요. 네? AND 아 이렇게? 이렇게? 글쎄 이건 선생님도 모르겠는데? 알겠지? 기억 맞췄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A에서 B를 뺐다라고 해서 이런 용어를 배울 거고 이런 하나하나의 연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처음 배우는 거야. 처음은 아니고 처음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 다음에 A의 차집합. 그럼 얘는 뭐라 불러? 여집합. 맞나요? 알아요.
이수영 기억나지? 국제 절반 생칠이야. 아마. 자,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A 합집합 B가 의미하는 건 A와 B를 합한 데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이쪽이 전체가 얘가 A, B의 합집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얘는 A 교집합 B라고 읽고요. 교란 얘기는 교차하는 얘기거든? 교차하는 데를 생칠하는 얘기야. 여기가 A. 자, A 차집합 B라는 얘기는 A에서 B를 빼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공통된 범위만 빼는 거야, A에서. 그래서 이놈을 순수한 A라고 나도 표현합니다. 순수한 A. 뭐 순수하잖아. 뜻하지 않잖아요, 엄마. 그치? 그리고 여기다 한 가지 더 켜놓고 갈게요. 얘는 가장 중요한 거. A 교집합, B의 연집합과 똑같아. 아, 맞다. 아, 아, 오늘 과거 해석 타임이니, 얘들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제일 중요해요. 자, 그 다음. A의 여집합이 의미하는 건 A가 아닌 부분 연결이 됩니다. 이거? 이따 할게. 괜찮아. 자, 그러면 이 집합을 정의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잖아. 정의는 항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 식으로든 뭐든. 그럼 내가 이놈을 정의를 해보면 일단 얘는 집합이야. 그럼 집합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봅시다. 얘는 X바 X는 A에도 들어가 있고 B에도 들어가 있지? 그치? A에도 들어가 있고 B에도 들어가 있는 원소들의 집합을 의미하는 게 A합집합 B예요. 됐나요? 자, 그럼 이 문도 마찬가지로 X바 X는 A에도 들어가 있고 B에도 들어가 있네. 얘는 X바 X는 A에는 들어가 있지. 근데 B에는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네. 들어가 있지 않다. 이놈은 X바 X는 전체에는 들어가 있는데 A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두 번째 거 왜 저렇게 돼요? 네? 두 번째 거 이거요? 네, 아직 안 한 건데.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다가 AND하고 OR을 써놓을 거예요. 아, 그리고랑 또는을 써놓을 거야. 자, 그러면 세아야, 여기는 또는 이거가 그리고가 뭐야? 그리고? 자, 그리고는 둘 다 만족하는 걸 그리고라고 하거든? 그럼 얘는 A에도 원소여야 되고 B에도 원소여야 돼. 근데 여기 있는 이놈은 B의 원소야? A에만 원소지. 또는? 그치, 여긴 또는이 들어가. 또는은 둘 중 하나라는 개념이고 또는이 합집합의 개념이에요. 이해되나요? 또는이 합집합이. 맞아? 그럼 아니잖아. 어, 맞아. 아니잖아. 어, 맞아. 맞아. 어, 맞아. 잠깐만. 그거는 부정할 때잖아요. 네. 자, 보면 얘는 9근이 뭐야? 1, 2지. 동시에 1하고 2가 될 수 있어? 네. 난 1이면서 난 2야? 아니요. 말이 안 되지.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답을 뭐라고 했어? 1. 또는 1도 되고 2도 가능하다. 1과 2를 합하겠다라는 의미로 또는을 써왔던 거야. 그 개념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5라는 또는은 아, 둘 모두 가능하구나. 얘도 돼도 되고 얘도 돼도 되는구나. 합집합이구나 라고 개념을 아예 외워야 돼. 오케이? 그래서 여기 또는이 들어가는 거야. 붙일게요. 자, 그럼 여기는 그리고 엔드가 들어가 겠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또는이라면 아, A의 원소여도 돼. 그럼 여기 이미 다 칠해지는 거야, 또는이면. 아. 오케이? 근데 얘를 가만히 보면은 원소이면서 B의 원소가 아니어야겠지. 그래서 엔드가 없는 거야. 그럼 여기는 U의 원소이면서 A의 원소가 아니지. 이고 이면서 이게 엔드의 개념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도 엔드가 없어. 절대 또는하고 엔드를 헷갈리면 안 돼요. 선생님, 오늘 세 번째 개로 또는 해야지. 이거 또는이 된다는 얘기는 X는 A의 원소여도 되지. 그럼 일단 여기 치워줘야 돼. 아. 그치? 그리고 B의 원소가 아니어야 돼, 만약 또는이면. 그럼 B의 원소만 아니면 되니까 여기도 가능하지. 근데 진짜 바뀔 때 저렇게 외웠어? 엔드 원소? 네. 네. 실제로 이렇게 써. 이게 정의야. 근데 한국에서는 여기를 그냥 그리고라고 써도 상관없을 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볼까? 교집합은 그리고거든. 교집합은 엔드나 라고 애초에 기억을 하고 있어. 그럼 이게 어떻게 있냐면 A이고 B가 아니야.
여집합은 B가 아니다라고 있는 거예요. B의 여집합. B가 아닌 거잖아. A 여집합은 A가 아닌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얘를 읽으면은 A이고 B가 아니지. 그치? 이거 읽어볼까? A이고 B가 아니지. 둘은 똑같은 거야. 오케이? A에서 B를 뺀 이 부분을 읽을 때 A차 스팟 B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A이고 B가 아니다라고 읽을 수도 있는 거야. 그 다음은 이번엔 얘를 한번 그림으로 가볼게. 그림으로. 자, A와 B의 여집합을 교집합할 거야. A란 애가 이렇게 있고 B란 애가 있는데 A란 애는 얘죠. 그쵸? B의 여집합은 B가 아닌 부분을 색칠해보면 여기가 있어. 오케이? 그럼 둘이 교차한 데가 어디야? 됐나요?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고 읽는다면 어차피 똑같은 거네. 오케이? 그래서 이건 가장 중요하니까 꼭 외워주세요. 자, 그러면 조금만 연습을 해볼게. 자, A랑 교집합했어. 그럼 뭐가 될까? A가 되겠지. 그치? 자, A랑 공집합이랑 교집합을 했네. 그럼 뭐가 될까? 공집합이 되겠지. A랑 아무것도 아닌 거랑 공집합, 교집합을 하니까. 자, A랑 공집합이랑 합집합을 했네. 그럼 뭐가 돼? A가 되겠지. A랑 전체 집합이랑 교집합을 해볼까? 그럼 뭐가 될까? A가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조금만 더 가볼게. A 합집합 B를 했는데 A가 되겠다. A가 의미하는 게 뭘까? B야? A. 조금만 잘 생각해봐. A랑 B랑 합했는데 B가 A에 속해, 속해 있다는 표현. 그러니까 A가 속해 있는 거야. 포함, 누군지 반대로는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야. 얘가 의미하는 건 B가 A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놈이 의미하는 건 B가 A에 누군지 반대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되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A 교집합 B를 했는데 A가 됐대. 얘가 의미하는 건 뭘까? B 안에 A. B 안에 A가 있대. 말은 A가 B에 포함된다. 오케이? 둘이 교집합을 했는데 A가 나온다는 얘기는 A가 B에 포함된다. 됐나요? 조금만 더 써볼게. 자, 그럼 공집합이 여집합. 아무것도 없는 것에 반대. 전체가 되겠지. 전체 집합의 여집합. 이거 전체가 아니야. 그러면 연습한 번 해본 거다. 써요? 알겠니? 자유 프로젝트를 쓰셔. 별것도 안 썼는데요? 이거 다 썼어. 이미 다 있어. 이거 쓸까요? 나는 저거 다 써져 있어. 누가 쓰라고 했어? 나도 다 써져 있는데.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하나하나를 약간 더하기 빼기, 여태까지는 수만 더하고 뺐다면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한다는 거죠. 네. 그냥 정인 예리 안 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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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민아? 네? 어디? 네, 이래서 공포인 이거는 이게 왜 이거야가 아니라 얘를 이렇게 약속한다라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A 합집합 B가 얘기하는 건 전부 다 합한다는 거예요. 얘는 합집합이라고 있는 거고 얘는 교집합이라고 있는 거야. 차집합이라 있는 거고 여집합이라고 있는 거야. 이것이 반대, 얘들아 반대의 그 영어는 뭐예요? 네? 있는데? 컨트라스트. 그게죠? 우리 어쨌든 반대 컴 모습. 그때 써줬는데 그때 써줬는데 아직도 기억이 못 하시네. 그때는 헤밀던데 모르겠다. 자, 지울게요. 오빠는 뭐? 아, 1일생은 아닌데. 아, 근데 영어 잘하는데. 1일생은 아닌데. 요즘 천재죠. 고생하. 그 최빈 선생님은 취미가 책 읽는 거였어요. 아, 맞아. 맨날 스타벅스 사서 책 읽는다. 그 취미 전에 학교를 엄청 좋아했대요. 학교 도서관가면 책이 너무 많아요. 아, 진짜. 선생님은 학교 다니면서 도서관을 가본 적이 손에 꼽거든. 나 다섯 번도 안 가봤어. 나 5번만 가봤어. 근데 선생님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거 아니는데 그거 수능 어떻게 봤어요? 그거 어떻게 봤어요? 그럼 못하죠 그거. 아 왜냐면 정말 아 선생님 그거 정말 선생님 그거 못해요? 어쩜 안 어울린다고. 선생님은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릴 때 책을 많이 봤는데 만화책을 봤거든? 아 그래서 사고가 삐뚤어져 있다고 다른 다리 이해가 안 와. 어,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만화책은 진짜 누구 못지않게 많이 봤는데 우리도 그래도 많이 봤어. 아니 나 그래서 진짜 선생님 딱 그 언제지? 선생님 중학교 때가 딱 속독학원이라는 게 처음 나왔어요. 아 그런 것도 있어? 네, 그래서 속독학원이 엄청 유행했어요. 여러분들 속독학원 없나? 없어? 아 안 다녀. 왕이나 사실? 선생님 중학교 때가 속독학원이 엄청 유행했거든? 그래가지고 속독학원 가면은 그냥 계속 책을 읽는 건데 빨리 읽는 방법이나 이런 걸 다 가르쳐. 그 애들이 거기 막 몇 달 막 훈련 받고 나오면 이제 이렇게 읽죠 이렇게. 책을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막 책이 그거 잘 읽는 애들 있지. 그래. 그림으로 딱 보고 어, 진짜. 아 요즘은 속독학원 다 왠지 요즘 안 보이더라. 어떻게 왜 그림 이렇게 읽어?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거야. 엄청 많이 엄청 많이 사진 찍어 사진 찍고 본 선생님 꿈도 안 꿨잖아. 지금 사람이 내가 그걸 왜 새로 이렇게까지 읽어. 와 어쨌든 힘들어지세요. 뭐 속독학원 지식 표현하고 막아서 어 그래서 나온 거 같아. 내가 지금 이 정도면 진짜 주입식 교육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원 가죠? 수원이 진정한 끝판왕인 주입식 교육. 아 진짜 근데 외우지 않으면 시작이 안 돼요. 아 맞다 자 일단 더하기에 대해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런 건 다 알고 있어. 지금은 집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자 교집합이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 A와 B의 자리를 바꾸고 성립하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면 성립할까? 네 성립하네요. 그림을 떠올리면 돼. 얘가 A와 B에 교차하는 점을 찾든 B와 A에 교차하는 지점을 찾든 똑같이 교환법칙을 성립하겠다. 자 그러면 합집합은 교환법칙이 성립할까 안 할까? 해요. 당연히 하는 거 아니야? A와 B랑 하는 거나 B와 A랑 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야. 자 그러면 차집합은 교환법칙이 성립할까? 아니요. 성립하지 않는다. A 차집합 B는 순수한 A 이쪽만 갖다 놓는 거야. B 차집합 A는 순수한 B 이쪽만 갖다 놓는 거야.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요? 교환법칙. 자 그러네. 아 씨. 어 그래 얘는 얘고 얘는 얘지. 그치?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항상 같이 하니까 성립하지 않는다. 대단하네요. 자, 일단 결합법칙은 3개 이상 있었을 때 결합하면 성립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 내가 얘를 이렇게 결합을 하나 이렇게 결합은 한 상관이 없겠지. A합 B 한 다음에 C를 합한 거나 A에서 B합 C를 한 걸 합한 거나 똑같겠지. 그치? 교집합 또한 왜 이렇게 빨리 했을까? 교집합 또한 결합법칙은 성립하겠다. 오케이? 차집합은 장애 안 되니까 생각할게요. 네. 쓰기도 민망한데? 써. 이렇게 써줘. 그래. 자 그다음 분배법칙은 여러분들이 다항식 같은 거 분배법칙 처음 할 때 잘 못했거든? 분산 막 처음 잘했어요. 잘 못했어. 집합도 똑같아요. 처음 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파트가 분배법칙이야. 자 그럼 분배법칙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면 지금부터 이놈이 어떻게 되는지와 이놈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A합 집합 B가 여기도 곱해지고 여기도 곱해진다? 똑같아. 다항식이야. B에도 곱해지고 C에도 곱해졌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A 합집합 B가 나오고 B에도 곱해야 되고 C에도 곱해야 되니까 A 합집합 C가 나온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거 말한 거 보겠어? 교집합을 정답? 모르겠어.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이렇게 된다 라는 거야.
여기에 있는 이 A 학집합이 여기도 분배되고 여기도 분배된다. 오케이? 교집합 여기 이용하는 이렇게 되는 거. 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오케이? 선생님, 저 이거 왜 이렇게 뭐 증명하고 싶어요? 그럼 그림을 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가르치면 그래, 여기 분배되는 거 잘하거든? 근데 이제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것도 잘 못해. 그럼 보면은 여기에서 공통인수다라는 느낌을 찾는 거야. 공통인수고요. 오케이? 그럼 여기 공통인수를 밖으로 빼면 얘가 되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기억을 하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게 어떻게 될까? 얘를 하나씩 분배하는 거야. 아, 여기 나와 하라는 거지. 어쨌든 다? 네. 자, 그러면 이 노래를 내가 학교에서 쓰고 싶어 그러면 A 교집합, A 교집합으로 묶는다는 느낌이야. A 교집합으로 묶어보면 B 학집합, C가 되겠다. 연산하는 방법인데 거의 안 해요. 시험 대기 때만 지금만 잠깐 하는 거라서 처음에 다 막힐 거야. 오케이? 연습 좀 패시브 좀 연습 좀만 해볼게요. 이거 연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원이 저기 숫자 많아요? 어디가? 이거? 네, 1, 2, 2, 2. 그치? 애초에 이 괄호가 의미하는 건 괄호를 먼저 처리해주시오라고 그러잖아. 소관들이 의미하는 건 학집합 해버린 학집합 해버린 것에 교집합을 하는 거야. 오케이? 지웁니다. 저는 명제 돼요? 명제 할까요? 개념을 먼저 빼줄까요? 아니 아니요. 집합까지? 아니요, 아니요. 명제까지? 아니요? 저는 집합만 해요. 내 처벌에 안 된 명제는 진짜 아니야. 명제는 진짜 아니야? 명제 어렵다. 대인 먼저 볼게요. 저 공집합이. 아, 공집합이. 공집합이 뭐라고요? 유한집합. 유한집합이죠? 원소의 계수가 0개잖아. 셀수 있잖아. 그럼. 아. 끝? 무거워하네. 자, 이 둘이 같은 걸까? 같은 걸까? 일단 같아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같은 것만 아니면 가장 쉽게 보는 방법은 머릿속에서 그림을 떠올리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림이 떠오른다면 얘가 의미하는 건 여기지. 얘가 의미하는 건 여기지. 왼쪽 그림은 얘야. 자, 오른쪽 그림이 의미하는 걸 보면은 합집합 B는 얘잖아. 여기서 뭘 빼? 교집합을 빼서 어디야? 오케이? 그래서 얘를 오 신기해. 자, 이게 머릿속에서 자,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어때요? 시험 봤어요? 어때요? 기억 안 났어.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게 머릿속에서 떠올라서 맞다면 그게 맞아. 근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시험에서 실제로 기출 어떻게 나오냐? 다음이 맞음을 증명하여. 그림으로 되죠. 그치? 근데 마지막에 단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하지 말 것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안 나와. 무슨 말인지 얘기해라. 무슨 말인지 얘기해요. 벤다이어그램 사용하라는 문제도 있지만 여기는 못 쓰잖아. 그쵸? 써도 반발 안해? 얘들아 좀 벤다이어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끔 나오고요. 이 식을 증명하라고 이제 나온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한번 연습해볼게요. 이거 풀었던 거야. 왜냐면 얘가 엄청 유명한 놈이고요. 필기해놓을 거예요. 얘를 대칭 차집합이라고 해요. 저 어떻게 해요? 대칭 차집합. 여기 차집합, 이 차집합인 건 느낌 오지? 걔가 대칭으로 있다. 오케이? A에서 B 뺀 거와 B에서 A 뺀 거를 합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한번 지우고 얘기를 해보자. 그림 떠올릴 때 얘를 푸는 것보다는 얘가 먼저 그림에서 잘 그려지지 않아? 이게 더 쉬워? 네, 이게 더 쉬워. 훨씬 좀 그래요? 네, 하세요. 자, 그러면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여기 가는 거야. 자, 지금 증명하는 건 연산을 연습하는 거야, 연산을. 알겠지? 자, 그럼 1번이, 왼쪽에 있는 식이 오른쪽에 있는 식이 된다라는 걸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증명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일단 차집합을 항상 교집합과 여집합의 관계로 바꾸는 거야. 난 여기 있는 A 차집합 B를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고요. 오케이? 아까 했다. 그리고 B 교집합 A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는. 여기까지 괜찮니? 난 여기서 막히는 게 정상이에요. 여기서 못 줘라고. 내가 이거 가지고 이걸 어떻게 만들어? 자, 그래서 왜 막히냐?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본다면 안 막히거든? 얘를 내가 C라고 치환을 해보면 이렇게 돼. 이렇게. 그러면은 분배를 할 수 있겠지. 여기 있는 이거를 C라고 치환하면 이 전체를 한 덩어리로. 가로환 어디다 써? 가로. 오케이? 왜냐면 여러분들이 얘를 분배한다라고 생각하면 길어지는 게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너네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알아, 몸속에서. 그래서 거부반응을 일으켜요. 진짜로. 그래서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힌다면 하나를 무조건 치환하고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니? 치환을 해봤더니 어? 나 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된다고. 근데 얘는 한다라는 걸 이미 거부반응을 일으킨다고. 오케이? 치환을 하고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면 얘는 C, 탑집합 B, C가 하나씩 분배된다. 아니, 여집합 C, 합집합 A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분배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 있는 C를 다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대입을 해보면 얘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B 교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A의 여집합. 오케이? 선생님 근데 저는 이거 치환 안 해도 거부 반응 안 나는데요? 그냥 바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거부 반응 나지? 다 나더라고요. 오케이? 처음에 선생님이 얘들아 이거 분배하면 이렇게 되지라고 했다가 얘도 막 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아예 치환을 C를 먼저 쓴 거야.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여기를 풀면 돼. 자 그럼 난 얘 또 이렇게 분배할 수 있겠지. 합집합 B 있는 이놈을 분배할 수 있다는 얘기. 분배를 해보면 A 합집합 B 교집합 B 여집합 합집합 B 교집합 마찬가지로 분배를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그럼 A 합집합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A의 여집합. 여기까지 대충 단순히 쓰는 거 보지 말고 왜 이렇게 분배되는지를 다시 따라와야 된다. 그럼 지금부터 하는 거야. 자, B의 여집합에 B를 합했어. 그럼 뭐가 될까? 전체 집합. B랑 B가 아닌 거 합했어. 그럼 정도가 되겠지. 그치? 얘는 전체 집합이 돼. 근데 저거 뭐가요? 시발치 생각. 이거? 왜 교집합이지? 여기 있는 중간에 이거 왜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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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야 돼? 통일성이 없어. 아니, 맨날 이렇게 쓰다 갑자기 이렇게 쓰니까 아니 이렇게 나오던데? 아 네. 자 그다음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걸 보면 은 A 합집합 A 여집합이 뭐야? 전체 집합이지? 그치? 자 그러면 전체 집합하고 A 합집합 B를 교집합했어. 그럼 뭐가 돼? A 합집합 B가 되는 거야. 네. A랑 합집합이랑 교집합이 그럼 얘가 되는 거야. 네. 오케이? 얘를 풀면 얘는 A 합집합 B가 되고 자 얘는 전체랑 얘를 교집합했네. 그럼 얘가 되겠지. 네. 오케이? 그럼 전업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B 여집합 합집합 A의 여집합은 A 교집합 B 교집합 A의 여집합과 똑같다. 자 여집합이 의미하는 건 뭐냐? 얘들아 이미지를 완벽히 잡자. 여집합이 의미하는 건 아닌 거야. 오케이? 그럼 아니라는 말은 부정한다라는 거거든. 오케이? 그럼 지금 이거는 거의 외우세요. AND를 부정하면 OR가 되고 OR을 부정하면 AND가 됩니다. 오케이? 자 지금부터 얘를 부정해볼게. B가 아니야. 그럼 B 여집합이 되겠지? 오케이? 교집합이 아니야. 그럼 합집합이 되는 거야. 그리고의 부정이 합집합이 됩니다. AND의 부정이 뭐가니까 A가 아니야 그럼 A의 여집합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그 모름 안에 붙이게요. 아... 네? 뭐라고? 자 그러면 왜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떠올리기를 봐봐 얘들아 이거 머릿속에서 잘 그려져? A 여집합이랑 B 여집합 합한 게 그려져? 안 그려져. 근데 얘는 좀 잘 그려지지. 교집합 한 것만 안다 그래서 좀 잘 그려져요. 오케이? 그니까 이렇게 나온다면 드모르간의 법칙을 활용해서 좀 간단한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거 잘 그려져, 안 그려져? 안 그려지지. 하지만 얘를 내가 그 모래관의 법칙을 활용한다면 A 합축합, B의 연축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A가 아니고 합축합이 아니고 궤적합으로 바꾸고 B가 아니다. 그럼 얘는 안 그려져, 머리에서. 근데 얘는 굉장히 잘 그려진다. A 합축합, B가. 오케이? 그래서 이놈을 이렇게 모래관의 법칙. 이거? 아직 다 쓴 거 아닌데 여기 여기 A 합치합 B랑 전체를 교집하면서 여기 얘가?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전체하고 이놈을 교집합했네. 그러면 얘가 되겠지. 그치? 근데 얘가 뭐냐면 A, B 교집합 A의 교집합이야. 아니 그럼 얘는 B 교집합 A의 오케이? 자 그러면 어? 교집합하고 연습합 보였네? 얘 뭐로 바꿀 수 있어?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얘 이고 얘가 아니야.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얘는 A 합집합 B 차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진행 끝. 좀 걸어 위에 있잖아. 좀 걸어 위에 있잖아. 연습합이 네. 걸어 위에 있잖아. 네. 그럼 얘요? 아니요. 그니까 봐봐. 내가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해볼까? 아 그래. 모르겠어요. 얘를 빨라요.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해볼게. 치환을 해서. 그러면 A 교집합 B 연습합 아니야? 이건 뭐라 했어? 오케이? 어렵지? 이거 계속 연습해야 돼 내가. 이거 연상하는 거 계속 연습해야 돼요. 글씨 이렇게 잘 봐요. 그래서 저런 거예요. 다 그냥 중요한 거야. 이게 이거 이면 보여야 문제를 푼 거야. 아 네. 이게나 그럼 이거이면 이거이다 말을 선생님이 숙제로 막 해보라고 했었어요 여러분들. 맞죠. 이게? 나 해봤어. 저기를 저거 저기. 뭐라고 이거? 얘를 내가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면 A 교집합 B의 연습합이잖아. 얘 뭐라 할 것 같아? A 차집합 연습합. 얘? 헷갈리면 얘를 내가 차집합 보이면 뭐로 바꾸라 했어? 교집합 연습합으로 바꾸라고 했지? 그럼 여기 교집합 연습합 오케이? 어? 저 지운다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 이거 깐지용인가요? 아니라 시험에 나와요. 깐지용 아니야. 깐지용으로 선생님이 등록을 하면 저런 거 알려주는 거 아니야? 이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드가 그 귀족 아니에요? 저번에 그 얘기예요. 아 맞아요? 어 우리 한국자 그거 알잖아. 아니 그 귀족 아니야? 그냥 어디 귀족이었지? 프랑스. 프랑스 귀족이야? 이거는 프랑스. 아 D 와 아 아프잖아. 와, 저것도 알아. 근데 왜 이렇게 정이 없어요? 뭐라 해야 돼? 괜찮으세요? 아, 뭐야? 아니, 그냥 넣어서 극혐하는 거야? 완전 극혐하네. 원소의 개수를 보는 방법을 할 텐데 N, N 시험에 어차피 나왔던 거지? 제가 얘기하는 건 A의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N, A를 P라고 한번 해볼까? 그럼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뭐야? P, N, 승, 제곱 P, N, 제곱? 맞춰요? A의 자 벌써 헷갈리죠? 이게 P죠. 원소가 PD가 있는 거야. 오케이, 여기에 이렇게 PD가 존재하는 거야. 아. 자, 그러면 부분집합은 1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2가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이런 게 몇 개 있다? PD가 있다. 그래서 뭐가 된다? 예.
오케이? 아래 거는 그렇게 쓰지 마시고 위에 거 이렇게 써보세요. NA가 만약 P라면 A가 A라는 건 A라는 집합의 원수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 오케이? 그럼 진복 A의 진복은 집합의 개수는 뭐야? 1 A.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볼 거든? 네, 맞아, 틀려. 맞아요. 자, 보자. 이 왼쪽이 의미하는 건 여기의 원수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지. 네. 그치?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애가 의미하는 건 얘랑 빼요. 얘를 더한 거 아니야? 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 가운데 있는 거 얘 두 번 더한 거 아니야? 빼요. 그치? 여기서 교집합을 빼야 된다는 거. 저 계속했다. 이거랑 이거. 당연한 거야. 자, 근데 문제에서 만약 이렇게 나왔어. 만약 선곡파? 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뭘까? 문제에서 N의 합치도 B가 NA랑 이미 더한 거야. 정인아, 그럼 처음 하는 거 아니야? 맞죠? 지금? 얘가 의미하는 건 뭘까? A와 B가 어떻게 돼야지 이게 성립해? 겹쳐야겹쳐 얘들아, 얘가 없어지는 거잖아. 네. 그 말은 얘가 뭐라는 얘기야? 0이라는 얘기 아니야? A하고 B의 교집합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식의 성립한다는 얘기는? 네? 아까도 없었잖아. 아니, 아까는 설명한 거고. 뭔 소리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네. 아까도 없었어. 아니, 그게, 그거 아까랑 그거 별대로 멈추마. 와, 미안. 미안. 자, A와 C와 B는 얘잖아요. 네. 그치? 근데 NA하고 NB를 더한 건 여기에다가 얘를 더한 거잖아. 두 개를, 두 개 같아? 개수니까 달라. 개수니까. 아, 편집하기. 자, 내가 여기를 A개, B, C라고 할게. ABC라고 할게. 오케이? 그러면 N, 아, A 합치과 B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지? 네. 자, NA는 뭐야? A의 원소의 개수 A 더하기 B. 얘는 B 더하기 C. 다르다고. 오케이? 그니까 B를 빼면 되는 거야. 아, 외워. 알겠지? 머릿속에 그려진다며, 근데 그려지는 거. 봐봐. 근데 N A 합치면 B랑 N A랑 N B가 같대. A B의 원소의 개수가 같대. 그 말은 얘가 0이라는 얘기잖아. 원래 이 식이 맞는 식이야. 근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가 0인 걸 의미한다. 무슨 말이냐? 얘는 A B가 서로 둘이다라는 거야. 네? 네? 따라하세요. 네? A, B가 서로서가 뭔데? 공집합.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아, 뭔 말인지 알고. A, B가 서로서는 얘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얘기고 얘는 N, A 교집합, B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을 할 것 같아. 오케이. 갑자기 여태까지 느껴져라? 선생님 때는 선생님은 집합을 중학교 때 배웠어. 왜요? 중학교 때 집합을 한번 해.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와서 다시 해. 이거? 근데 하나 더 쓸 거야. 언제 끝나요? 세 개가. 네? 이게 마지막, 이게 집합 마지막이야. 알겠어. 지금 너무 좋아.
지팝 문제를 이거 증명하기 전에 지팝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할게. 문제 풀이에 대해서. 해서. 그러니까 문제 풀이에 대해서. 자 일단 다섯 아 그래. 열심히 했어. 내가 너무 대치했어. 제일 오래된 남학생이시. 되게 잘해요. 자, 봅시다. 만약 두 개의 집합이 나왔어. 두 개의 집합이. 근데 내가 걔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고 싶네. 오케이? 그러면 항상 이렇게 내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면 얘는 이 AB의 모든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 문제에서 만약 내가 열심히 풀어서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는 걸 얻었어. 그럼 이 그림으로도 얘를 포함할 수 있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여기가 0이면 다시. 이 관계를 내가, 그러니까 문제에서 집합이 두 개가 나왔어. 그러면 그 둘이 사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막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근데 이런 걸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린다면 얘는 이 모든 형태를 항상 표현할 수 있는 집합이라는 얘기.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집합을 표현하고 싶어. 근데 내가 이렇게 그렸어. 그럼 여기가 없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내가 이 집합을 가지고 이 집합을 표현하고 싶어. 그럼 B가 A에 속해야 되지? 그럼 여기가 없으면 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집합이 선생님, 근데 얘는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얘를 표현하면 모든 집합을 항상 표현할 수 있다고. 이해니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두 개의 집합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고요. 집합이 세 개라면 올림픽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얘는 모든 ABC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 됐니? 자 그러면 내가 얘를 가지고 한번 이론을 증명을 해볼게요. 자 A형 집합, B형 집합, C가 의미하는 건 여기에 있는 잠깐. 자 여기 한번 가볼게요. 내가 N, A를 지금 여기다가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씩 더 한번 해볼까? 오케이? 자, NB를 더했지? 그럼 NB를 하나씩 더 더해볼게. 그러면 파란색 색이 너무 많은데? 파란색 오케이 할게요. 자, NB를 더하면 여기 이렇게 되겠지? 아, 네. 그치? NC를 더해볼까? 그럼 이렇게 되겠지. 맞나요? 그래서 여기서 A 교집합 B를 빼. 그럼 어디가 빠져? 여기랑 N 빠지지? A 교집합 빼니까 그 다음 B 교집합 C를 빼 그럼 어디 빠져? 거기. 여기랑 거기. 여기 빠지지? C 교집합 A 빼 그럼 어디 빠져? 거기 거기 어 그래 고맙다. 여기 두 개 빠지지? 맞나요? 그 다음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더하면 이렇게 된다. 제가 이건 똑같다 이런 식으로 증명하면 우와 우와 아 내가 알아. 그럼 증명법을 내가 C로 쓰고 싶다면 여기 그냥 알파벳만 갖다 쓰면 돼. A, B, C, D, E, F, G. 정석에 있죠? 오케이? 정석에 증명법은 모르겠는데 한번 했어. 이거 엄청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개를 합치하면 가짓수를 구하는 건 얘밖에 없어요. 무조건 외워야 하고. 알겠니? 이랑? 그리고 사실 외우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하나씩 더하고 두 개 교집하는 거 빼고 마지막 세 개 그거 같다. 그 6생 그래서 여기까지. 아 끝났어요? 네. 개념은? 쉬는 지금 디센시가 어? 얘들아 너 뭐야? 인생이 보니까 뭔가 좋은 게 많네? 없어요. 3번, 4번까지 폐기는 해볼게요. 인생이 있으니까 뭐야? 했잖아 뭐래? 자, 여러분들이 얘를 느끼고 싶다면 그림이 떠오르면 돼요. 전체에서 A를 빼 그럼 A 여집합의 개수랑 똑같겠지? 전체 집합의 개수에서 A라는 애를만 딱 빼봐. 그럼 A 여집합 다 똑같겠지. 네. 맞네. 그 다음 A차 집합 B의 개수를 구하라. 그럼 얘는 A에서 뭘 빼야 돼? A 개수에서 끝이. A 교집합 B의 개수를 빼야 되지. 근데 그게 막 어느 길? 3번에 3번에 N 아니 그 앞에 이거 그 뭐 전체 집합 U. 오케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내가 얘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A차 스팟 B는 B에서 가자. 여기까지만. 자, A가 스팟 B에서 뭘 빼야지 제가 될까? 어떤 기술을 빼야지 A차 스팟 B에서 한 번 더? 그치? 이렇게 해야 돼. 잠깐 이거 헷갈려? 네. 헷갈려. 그럼 불고기 버거 세트 있지? 그 안에 원소 뭐야? 불고기. 그럼 불고기 이렇게 생긴 걸로 찍어 먹을래? 이렇게 생긴 걸로 찍어 먹을래? 포크. 포크를 찍어 먹을래? 아 진짜? 아니 지금 생각해냈어. 천재가. 자 보자. 지은아 이거 맞아 틀려? 맞아요. 1이 A의 원소가 맞냐라는 거야. 맞아 틀려? A가 갑자기 원소. 오 뭐야 얘기한 거. 오 뭐야 1은 A의 원소? 맞다 이거. 민우야 이거 맞아 틀려? 맞아요. 왜? 이렇게 생긴 애가 원소에 있잖아. 저거 아니에요.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원소에 있잖아. 맞아. 자 이거 맞아 틀려? 아니야. 왜? 이렇게 생긴 애가 원소에 없잖아. 얘 아니야. 얘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 얘 맞아 틀려? 맞아요. 어 잘하네. 그거 뭐예요? 좁은 집합. 모르겠어요. 얘는 그게 뭐? 이거랑 이거 뭐가 달라요? 얘는 원소고 얘는 이건 맞아 틀려? 모르겠어요. 틀린 거야. 왜요? 여기 올 수 있는 건 부분 집합이 올 수 있거든? 부분 집합이 되는 거야. 아까 정리는 뭐지? 아까 뭐 어쩌면 우리 한번 호흡만 봐주면 안 될까? 아 이게 있어야 되는 거. 네 그게 있어야 집합이야. 아, 원소가 0개인 부분 집합을 아까 표현한 거야 이렇게. 아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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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맞아요 그러면? 아니에요. 맞아 틀려? 아니야 왜? 이게 없어요. 그치, 얘는 집합이 아니야. 애초에 이게 없으면 무조건 탈락이야. 근데 여기 집합 표현가 없어도 여기 올 수 있는 애가 있거든? 여기 공집합은 애초에? 공집합은 애초에? 집합 기호를? 포함하고 나온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얘는 아니고 자 얘는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 왜? 여기 1이 원소가 있어. 그럼 이놈의 부분 집합을 여러분들이 나열해보면 원소 한 개인 부분 집합에 이놈이 포함이 되어 있겠지. 오케이, 얘는 맞다, 이거지. 얘는 맞다, 하니까? 맞아. 맞아. 1하고 2가 여기 있잖아. 그럼 원소 두 개인 부분 집합에 이놈은 포함되어 있지. 맞아요. 맞다. 맞아요. 얘는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 그럼 얘는 원소가 한 개인 부분 집합에 여기 있잖아, 이렇게. 얘가 들어가 있는 거야. 맞아. 틀려요. 얘는 맞아, 틀려? 틀려요. 틀려. 있지, 이렇게 생기네. 자, 얘 맞아, 틀려? 맞아요. 오, 잘하네. 얘 맞아, 틀려? 맞아요. 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맞나요? 헷갈린 날에 여러분들이 이 집합에 대해서 모든 부분 집합의 모든 부분 집합을 이렇게 한 번만 표현해 보면 돼. 0 개인 거, 한 개인 거, 두 개인 거, 세 개인 거, 네 개인 거. 그렇게 한 번만 직접 써보면 다 이해돼. 얘가 왜 맞는지 아닌지, 맞는지 아닌지. 오케이? 잘하네 이거 생각보다. 줄게요. 선생님 시험 문제 나왔어. 시험 문제 같이 합시다. 아, 제 시험, 제 시험. 네, 제 시험 나왔어요. 제 시험 한 번. 시험 문제. 이거. 갑자기 저 왜 그래 이 문제 찍혀버렸어. 책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어. 야, 저 제일 죽었어. 몇 점이야? 어? 제 시험 몇 점이야? 40점. 와, 상상이야. 왜 공개 안 일하는 거야? 너가 한 거 나쁜 점수 봤나? 자, 볼까요? 자 일단 A 교집합 B를 구하라고 했는데 한 번에 구할 줄 모르면 그냥 여기다가 전체 집합 표현해. 그럼 오케이? 그럼 얘가 뭐야? 30 A는 뭐야? 20 15 자 아니, 얘 어떻게 표현할래? 5 아 얘 어디 의미하는 거야? 저기 바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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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깥에 아 바깥에 얘가 의미하는 게 뭔데? 그 드 모르만에 복직 쓰면 A 하 집합 B의 집합이잖아. 이렇게 보면 헷갈린다니까? 이렇게 봐야 돼. 그럼 여기가 4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가 4야. 전체가 30이야. 그럼 A 합집합 B가 뭐라는 얘기야? 26. 근데 아니잖아. A 합집합 B가 26이야. 근데 얘는 N, A 더하기 N 2에서 뭘 빼? 교집합을 뺀다고. 그럼
그럼 얘가 뭐야? 20. 얘가 뭐야? 15. 뭘 빼야지 20이 되지? 9. 어, 나이스. 야, 우리 9에 도둑을 했어. 아, 그럼 몇 시인가? 야, 머리를 돌려주면 돼, 그냥. 자, 지울게요. 9에 관련된 거 다 지성이야. 자, 2번. 마찬가지로 그리세요, 2번. 자, 그려보면 N, A 합집과 B를 뭐해? 글쎄, 네? 네? 해요. 네? 네, 해요. 그냥 하라고? 뭘? 그냥 알겠어, 그냥 넘어가. 자, 여기가 15죠? 네. 그쵸, N, A가 20이래. 그럼 여기가? 5. 여기가? 5. 네. 그러니까 25. 오케이? 오. 넘어갑니다. 아, 싫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
이걸 구하는 게 문제네. 자, 그럼 보면 얘를 구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어, 그 긴 거. 아까 보는 거. 그럼 이거 한번 해보고 몇시면 그림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럼 해볼게요. 자, 보면 N, A는 뭐야? 6이고 N, B는 5고 N, C는 4네. A 교집합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왜냐? N, A 학집합비는 이거 둘이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는 거야. 그치, 뭐라는 얘기야? 2. 2라는 얘기. B 교집합 C는? 3. 3. 3. 왜요? 여기 있잖아. 어, 좋아, 네. 어, 이번 했는데 이만 할게. 네. 자, 이건요? 네, 자. 아니, 이거 한 번에 이거 했어. 저는 이거는? 목도예요. 쪽에 있어요. 아, 이게. 네. A와 C가 서로 1. 그럼 얘는 공집합이라는 거지? 아, 그럼 공집합은 어떻게 되겠어? 0이에요, 0이에요. 자, 마지막 예보가? 얘 뭐가 될까? 그걸 몰라요. 자, 봐봐. A와 C, 15. A와 C의 부분집합이 없어. 근데 거기에다가 B의 또 부분집합이 있어. 자, 한국말로 바꿔보면 얘는 뭐 C를 내가 C라는 책을 읽은 애들이라고 할게. A를 A의 책을 읽은 애들이라고 할게. 그럼 C 교집합 A는 A와 C를 둘 다 읽은 애들이지. 근데 둘 다 읽은 애들이 없어. 그럼 셋 다 읽은 애들? 없어요. 없겠지. 당연한 거야. 둘 다 읽은 애가 없는데 어떻게 셋 다 읽은 애가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요. C 교집합 A 교집합 C가 지금 공집합이잖아. 오케이? 그러면 이 교집합들의 관계는 교화법칙도 성립하고 결합법칙도 성립해. 여기 A, B의 자리를 아무리 바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얘는요 A 교집합 C 교집합 B랑 똑같겠지? 결합된 상관없어. 그럼 얘 뭐야? 공집합. 공집합과 B를 교집합하니 공집합이 되겠네. 이렇게 되시면 문제가 있겠지. 10. 아니, 아, 이거 쉬운 거야. 10. 어, 10. 어, 10. 하나. 아, 어려운데. 이제 밥 먹으려도록 할게요. 문서에 문제 푸시고. 근데 이거 뭐야, 숙제? 숙제? 숙제 원이랑 서해. 네? 홀수. 홀수. 홀수 가세요? 학교 가는데. 학교에서 하면 되겠다. 근데 거의 이제 12시 부터인데. 12시부터 부터요? 몇 시에 끝나? 3시. 오후 빨리 끝나네. 계속? 네. 아, 빨리 끝나. 아, 아, 얘들아, 특강 수원. 수원 하는데, 일단 목표를 미리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수원 듣는다고 수원 문제 절대 목표거든요. 무조건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외울 것들, 마찬가지로 노트 하나를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이번에는 화면도 빠짐없이 무조건 꼼꼼하게 다 만들어야 돼요. 오케이? 새로 배우는 게 너무 많은데, 너네가 이 개념을 배웠다고 해서 이게 연산이 안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1 더하기 똑같은 집합의 연산이라고. 내가 여태까지 더하기 빼기는 계속했지. 근데 집합 연산 갑자기 하니까 어렵지. 근데 이것보다 더 복잡한 연산을 계속 배워. 네, 잘. 어, 계속 배워. 그러니까 새로 받아들인 게 많으니까 무조건 모두 정리할 건, 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얘들아, 여러분들 8시 반부터 시작해요. 네? 아침. 아, 비싸게 8시 반이에요. 와, 학교보다 일찍. 그래, 나 이거. 알겠죠? 비싸게 8시 반. 언제부터 나니? 12시? 수업이 언제 끝나냐면 11시 50분. 정규는 언제 시작해요? 저희는 똑같아요. 지금 이미 시작하면 오늘 정규 개강이야. 그럼 집 갔다 가면 돼요. 집까지 다 가면 돼요. 3시 걸리면 이제 쭉쭉 늘어. 여기가 수업 시간 끝나는 거예요. 12시 20분이요. 아, 수업 그럼 더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제 12시부터가 시험인 거예요? 12시 20분에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문제를 문제를 못 하는 거예요. 저 시험 문제를 못 하는 거예요. 선생님 시험 시켜야 돼요. 중간에 나가야 돼. 자, 그리고 11시 지금 학교
이번에 사실 내가 너희한테 굉장히 안타까운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행이 빠른 애들이 잘 볼 수밖에 없는 내신 대비였거든.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좀 운이 안 좋은 거죠. 진짜로. 왜냐면 선행이 늦다 해서 사실 그 내신 기간에만 빡세게 하더라도 괜찮은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못했거든. 근데 그 이유가 선행이 진짜 느려서 그래요. 이번에 수원을 웬만하면 한 번 정도는 들어야지. 들어도 와 개어렵다 수원 이럴 거야. 짧은 기간에 막 받아들이는데 연상이 잘 안 돼. 뭐 배워? 문구. 아 이따 주워라. 내가 하면 누구? 저 진짜 어떡해. 저 진짜 어떡해. 뭐라고? 저 야. 진짜 어떡해. 나 진짜 학교가 7시 아니 8시 시작해서 네, 딱 이거 끝나는 시간에 딱 끝나. 그리고 너 영어 보니까. 네. 그 사치동 월봉에. 1대1학원 가서 수강해야 돼. 어 무조건 1대1학원. 선생님 분명히 얘기하자면 1대1학원 가야 되고요. 그거 함께 마찬가지로 저는 여기는 일, 넌 대형학원 절대 못 찾을 거야. 여기 대형학원 저희도 모르겠다. 다른 학원 일정이 있는데 기간이 짧아서 매일매일 반이 아니면 절대 끝이 안 날 텐데. 새로운 애 있어요. 우리 반에? 특정에. 어, 여기 특정이 있어요. 누구 여기 있어요? 순장? 아 아니 고딩은 없어요. 아. 아, 중딩과 같이 해서 괜찮아. 중딩 특강 원래 따로 있는데,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그냥 고딩과 함께. 또 우리 같이 듣던 애야? 아니, 걔는. 걔는 이미 정규로 진도를 나갔지. 아. 여러분들은 내신 데뷔를 할 때 걔는 진도를 빼지. 걔는 수업까지 끝났어. 저희 어떻게 해요? 수업 모르겠어. 수업 모른다고? 특강? 그러면은 영상 적어야지. 다른 학원 갈 그런 거 없어? 그라운드 안 갈 것 같아? 그러면은 영상 보고 하면 돼요. 알죠? 선생님 특강 영상 바로 보내면 뭐지? 라이브 없어요. 라이브 할까? 네, 라이브 아침 10시 일어나가지고 막 라이브 하고 할 수 있어? 네. 그럼 엄마가 그럼 엄마 일정 할까? 그래 일정 밖에서 핸드폰 안 내고 이어폰을 듣고 있을 거야. 어, 나 지금 오! 근데 나는 상관이 없는데 아, 저기서 뭐라 하지 않나 싶긴 한데 몰라면 안 돼요? 몰래가 안 되지? 아 선생님 아프리카 파요 저희 얘네는 아프리카? 선생님 아프리카 파세요. 그러니까 저기다가 라이브를 하고 있으면 애초에 아니 찍는 척 하면서 열풍 오리시잖아. 이렇게 셀카 너무 티나요. 개찍는 와 아니 유튜브 찍는 척 하면 아니 영상 찍는 척 하면 찍는 아니 그 유튜브 와이프 여기다 자, 어쨌든 자 그러면은 우리 명재는 목요일에 합시다. 네, 알겠죠? 오늘 아니야? 오늘 안 돼요. 너무 맞은 걸. 해보기 싫어. 내 거서 하자. 명재 해요? 아니 그냥 문제를 풀어주면 안 돼. 문제? 그래 문제 봅시다. 아 이거 한심하다. 일단 3번은 굉장히 쉬울 텐데 자 일단 눈으로 한번 볼게요. 9페이지에 1번 집합인 것만을 고르래. 기억 집합이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죠? 그쵸? 기준점이 없죠? 니은 집합이 아니야? 아니지 아무나 나올 수 있잖아. 너희도 나올 수 있잖아. 왜요? 니은 집합이 아니야? 아니 맞지? 왜요? 가장 작은 자연수는 하나밖에 없잖아. 1 근데 모임이라면 뭐예요? 그래 1 하나잖아. 모임이잖아. 그래 1 원래 모임이요. 아무것도 나 하나도 모임이 아니 혼자잖아. 1이 모여있잖아. 혼자 모여있잖아. 혼자 어떻게 모여있는 거야? 나도 모여, 혼자 모여있는 거예요. 혼자. 아, 진짜. 얘네는 약간 혼자인 거 있는 거. 어, 알겠죠? 이게 집합이지? 자, 리음은? 아니지. 리음은? 없잖아. 몇 개? 1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 공집합이다. 공집합. 아. 아니. 잠깐만, 아까 김교수님. 아니, 김교수님 왜 한 명이. 김교수님 얘야, 얘. 아, 그러네. 아니. 김교수님 얘고. 미음은 얘야 얘. 알아요. 오케이? 그래. 한 명이라고 안 모여있잖아요 이러지 말고. 알아요. 아, 알았어. 아, 저 왜 자꾸 무시해요. 무시 안 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지금 각각의 유형 1, 2 되어 있는 거 대표 문제만 한번 슬슬 보도록 할게요. 6번 빨리 골라봐. 3 4 4 아, 이거 있어? 1 아, 너무 싫어요. 학생인데 1이세요? 아니 공지 아니 공지 아니 무슨 집합 나는 뭐냐고 그래. 아 먹었다.
네. 패스. 다 들어가, 걔는. 자, 12번. 골라보세요, 여러분들. 머리 써서 12번. 2. 나라고. 3번. 5번. 아, 나라고. 5번, 5번. 5번이잖아, 5번. 왜요? 그 아저씨 뭐 7번 아니에요? 아저씨 뭐 7번 아니에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아저씨 아저씨 이름을 뭐냐고 이렇게 아저씨 뭐지? 아 얘들아 A차 집합 B가 얘들아 얘를 어떻게 읽어내냐면 A인데 B가 아니라고 읽는 거야. 얘를 읽을 때 애초에 여러분들이 A인데 B가 아니야. 왜요? A, B 왜 A, B가? 맞아. 근데 걔가 얘기하는 게 A이고 B가 아니라고. 이렇게. 지금 5번은 바뀌어있잖아. B인데 A가 아니야. 응. 5번은 왼쪽은 A 차지가 B인데 오른쪽은 B 차지가 A잖아.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어? 다 아는 거 아니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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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16번. 16번. 유형 보기 전에 16번 한 번만 봐봐. 16번. A가 B의 부분 집합을 항상 5번. 1번. 아쉽다. 2번. 3번. 그치. 3번이지. 모르겠어. 누가 봐야 될 거야? 지금 하나 한번 고쳐볼게요. 얘들아, A가 B에 속해 있어. A가 B에 포함되어 있어. A가 B의 부분 집합이야. 그러면 A랑 B를 교집합하면 뭐가 돼야 돼? 14. A가 B다. 죽는다. 오케이. 자, 일단 A가 B에 포함되어 있는데, 얘들아 헷갈리면 헷갈리시면 얘가 나왔을 때 맨날 그림을 그리면 돼. 근데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그 아까 이렇게 머리 회전이 조금 안 될 때 이렇게 하는 거지. 알아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 A 교집합 B는 당연히 A지. A랑 집합 B는 뭐야? B잖아. 그러면 걔네한테 그렇게 도움은 안 돼. 왜냐면 그림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자 그럼 얘는 A 여집합은 얘지. 그치? 맞아. 24번 풀 때 그리고 B를 이렇게 그럼 뭐야? 전체 집합이 맞다라는 거지. 오케이? 근데 객관식일때 저렇게 풀어도 돼. 네, 상관없죠. 자, B에서 A를 빼면 여기 B가 남아있지? 네. 얘는 틀려요. 자, 그럼 얘는?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5번 이럴까? 얘는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얘들아, 페어트다 하나 더 필기하자. 아까 여기 이렇게 되어있는 것에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에요. 자 그림을 한번 볼까? A가 B의 부분 집합이야. 오케이? 그러면 B의 여집합은 여기지. 선생님 좀 잘못했었잖아요. 5번 잘못했었어요. 여집합은 이렇게 있어. 네? 그거 다르잖아요. 5번 이건 틀린 거네. 이게 맞네. 오케이? 자 그러면 B의 여집합은 여기인데 A의 여집합에 포함되어 있지. 이것이면 이거 당연히 맞는 거야. 알고 있어야 된다. 네.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개념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기존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다. 아, 대우가 몰라요. 당연히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알고 있어야 돼. A가 B에 포함되어 있으면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당연히 맞는 거야. 알겠니? 알겠어요? 자, 24번 풀어볼게요. 24번. 1번. 1번 왔는데? 1번. 자, 29번. 29번 풀어보세요.
저만 갑자기 손 들죠? 머릿속에 수수 안 세지니까. 잡아! 아, 오마, 오마. 오케이. 어, 여섯 개지? 아, 그러네. 여섯 개. 여섯 개구나. 100대를 못하네. 자, 30번. 30번 눈으로 한번 봅니다. 30번. 지금 9번 집합에 계신 것 같아요. 15. 쟤는 원소가 4개인 게 보여야 된다. 이해 되려고 열렸어. 근데 진도선 집합이지? 이해를 해야 되지. 잘한다, 얘가. 자, 34번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34번. 아이고, 정선이 50이라는가. 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어야 되냐. 내가 구하려는 건 x의 개수지. 네. 그치? 근데 이 x는 b-a를 항상 포함해야 돼. 그럼 b-a를 한번 구해보면 4, 7만 빠지면 되나? 그쵸? 얘는 2, 3, 8이네. 그 말은 2, 3, 8은 무조건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b의 부분집합이어야 되지. 그럼 어떤 문제로 바뀌냐? b의 부분집합 중 2, 3, 8을 항상 갖도록 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똑같아요. 4개. 오케이? 2, 3, 8을 지우면 4를 가져오면 안 되고 뭐라고 안 했어요? 아니 이걸 맞다고 했어야죠. 어, 근데 너 지금 풀어서 알았어요. 네, 이게 맞아요. 아, 진짜 말하고 자, 36번. 지금 마찬가지로 유형마다 대표 유형 하나씩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하의 자연수래. 그럼 n은 1, 2, 3이라는 얘기야. 그치? 그럼 n에다 1을 넣어보면 a는 뭐야? 3. 아, 3. 1을 넣어보면 자, 1을 넣어보면 여기 뭐야? 9. 그러면 3이랑 9랑 뭐야? 3 넣어보면 19. a의 원소는 이렇게 생겼네. 자, 그 다음 b를 보면 b는 a를 5로 나온 나머지인데 이 a가 여기 원소야.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건 3, 9, 19라는 얘기지? 오케이? 그럼 3을 5로 나온 나머지 뭐야? 마이너스 2. 아, 마이너스 2. 나머지를 누가? 2. 어이? 네? 3을 5로 나오면 나머지가? 없어요. 3이? 마이너스 2. 어, 그래. 뭐지? 3을 5로 나오면 나머지 3이지. 왜요? 몫이 여기고 나머지가 3이잖아. 정신 나갔다, 내가 봤을 때. 3을 5로 나왔어. 그럼 몫이 여기고 나머지가 3이잖아. 그러네. 자,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나머지 어떻게 해? 4. 5를 더하는 거야. 그치? 나머지 1을 더하는 거야. 나머지가 어떻게 마이너스 1이야? 그니까 말이 안 되니까 5를 더하는 거야. 아. 근데 나머지 1을 뺐잖아. 오케이. 자, 그럼 A가 3이면 3을 5로 나온 나머지 뭐야? 3. 그럼 3이 하나의 원소가 되는 거고. 4. 자, 9를 5로 나온 그래 4. 4. 19를 4. 근데 중복해서 또 안 했어? 안 써요. 걔는 이렇게 생겼네. 그게 네. 뭐든 어때요? 어, 안 돼. 아래 또 했어. 오케이. 아, 근데 이거 뭐예요? 선생님 이거 뭐예요? 뭐야? A 토크 A. 아. 아니. 오늘 인사
맞아.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이 A는 A를 우리 나눈 건데 이 A는 집합 A의 원소이다라는 거야. 이 A는 집합 A의 원소이다라는 거야. 원소는 뭐야? 맞잖아 거 아니라 맞잖아 거 아니라 이 A가 될 수 있는 건 A의 원소 즉 3, 9, 19가 될 수 있는 거야. 네. 쌤. 그러니까 3 대입하면 B는 뭐야? 3, 5, 3. 좋은 집합이네. 아니요. 아, 네. 뭐예요? 39번 갑니다. 39번 풀어보세요. 뒤에 연습합을 했네? 이게 뭘까? 네? 선생님 A학 스타 B는 얘야 그치? 걔랑 A 교수합 B의 연습합을 했어 그럼 어디가 성취되죠? 대칭? 차 스타비 성취되는 거야 그냥 그거 하면 안 돼요? 안 돼 여러분들이 얘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아 얘를 바로 빼기로? 오케이 얘를 보고 바로 빼기로 느꼈으면 좋지 A학 스타 B에서 A 교수합 B를 뺀 것이다 라고 느끼는 거예요 똑똑하죠? 이게 교집합의 연습합이 보이니까 얘를 보자마자 아 A합 집합 B 차집합 A 교집합 이랑 똑같구나 교집합을 얘기하는 거지 교집합 연습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놈의 원소가 뭐란 얘기야? 1, 4, 5, 6이야 근데 A가 1, 2, 3, 6이네 1, 6, 1, 6 여기는? 1, 6, 1, 6 그럼 여기는 뭐란 얘기야? 2, 3 여기는 뭐란 얘기야? 아 4, 5, 4, 5 그래서 이 4개를 이렇게 해서 답이 120. 그러니까 대칭 차집합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와. 근데 지금 쉬어봐도 괜찮아. 지금 그냥 중간 이렇게. 와. 거만한데. 자, 빈출 48번까지 하고 갑니다. 48번. 아, 점점 내자로. 점점 내자.
5번이야. 모르겠는데. 연산 법칙 연습할까? 그림 말고? 네. 자,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얘는 A샵 치팝 B가 되고요. 얘는 일단 차지팝을 교집합으로 바꾸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이 연습합을 다 부정해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A의 연습합, 합집합 B가 되는 거예요. 꽃처럼 바꿔야 돼. 아니요, 안 바꿔도 되는 연습 연습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림으로 한번 해볼게. 오케이? 그 다음 얘가 A 교집합 B랑 똑같아야 돼. 그러면 얘를 그림으로 보면 사실 쉽게 풀릴 수도 있는데 한번 연산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얘를 C라고 하는 거. 그러면 C 교집합 A 연습합 합집합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C 교집합 A의 연습합이 되고 합집합 C 교집합 C 대신에 이제 되니까. 됐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분배를 해보면 여기 A 연습합이 곱해져 있지? 하나씩 분배. A 교집합 A의 연습합. 합집합 B 교집합 A의 연습합. 맞나요? 그 다음 여기 합집합. 볼게요. 자, 여기 분배 A 교집합 B 그리고 합집합 B 교집합 B 아니에요? 쉬웠어. 자, 그리고 보면 A 교집합 A 연습합은 뭐야? 공집합. 얘는 그냥 얘지? 네. 오케이? 자, 오른쪽 볼까? B 교집합 B 뭐야? B지. 그치? 자, 그럼 B에다가 A 합집합 B를 합집합했어. 그럼 뭘까? A 합집합. 아니지. B. B가 되겠지. B에다가 A 교집합 B를 합해봐. 당연히 B가 되겠지. 그치? 여기 오른쪽은 계산하니까 뭐야? B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B 차집합 A지? 네. 그럼 B 차집합 A에다가 B를 합하면 뭐야? 네. B가 되겠지. 아, 그림이 떠오르면 돼. B 차집합 A에다가 B를 합해. 그냥 B네. 아, 당연히 B야. 자, 그림이 먼저 떠올라야 돼. 머릿속에 이렇게 돼야 돼. 그때 그림을 그릴 수 없다니까. B 차집합 A에다가 B를 합해. 당연히 B가 되겠지. 이 왼쪽씩 열심히 정리했더니 뭐야? B야? 이 말은 이 왼쪽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색칠했어. 그럼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B밖에 색칠이 안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럼 B가 A 교집합 B네.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 B는 A에 그걸 모르겠어. 그만 생각해봐. 풀어줄게. A랑 B에 교집합을 했는데 B가 나왔어. 아까도 한번 했어. 떨어졌어. 아니, 떨어지면 엄청나게 나와야지. 괜찮아? 그러네. 머리 깨져, 머리 깨져. 자, A랑 B랑 교집합을 했는데 B가 나와. 그러네. 그럼 봐, 이렇게 생각해. A가 커, B가 커? A. 아니, B가 커. B가 커. 아니, 아니. 뭐야, A가 커인지 A가 큰 거 맞지? 여기야. A가 큰 거 맞지? A가 커. 왜 그래? 그렇지. 교차하는 거니까 되게 작은 게 나와야지. 근데 B가 나오면. 그림 그리지, 그림 그리지. A 안에 B가 커. 어, A 안에 B가 있는 거야. 그래, 얘는 비가 있으니까 비가 나오지. 얘가 의미하는 건 이렇게 바로 여러분들 해야 돼요. 하나요? 자, B가 A 교집합 B랑 똑같아. 그럼 B가 A의 공집합이다. 있니? 없어? 비슷한 거 찾아. A 합집합 B는 B다. 3번이 의미하는 게 뭐야? A가 B에 고교집합이라는 얘기지? 되게 틀렸고. 자, A에서 B를 빼면 붕집합이다. 제가 의미하는 게 뭘까? 둘이 안 겹친가? 아니지. 안 겹치면 A가 나왔겠지. 겹친가? 아, A가? B에? B 안에 있고. 포함된다. 아, 이 말이랑, 이 말이랑, 어? 뭐야? 붕집합이래? 네. 이거 안 되네. 좀 헷갈리는 거 아니야? 자, 5번 보면, 얘들아, 5번이 의미하는 건 A의 여집합과 B가 서로서란 얘기는 얘가 뭐란 얘기야? 공집합이란 얘기지? 그치?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B 차집합, A가 공집합이란 얘기 아니야?
아니? 그럼 B에서 1을 뺀 게 공식합이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B가 A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B에서 1을 뺐는데 B가 싹 빠져버리지? 네. 오케이?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얘예요. 원답도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는데 아직 얘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연산 자체. 네. 이거 바꿔. 뭐가? 이거? 빼기. 아니지, 얘는 B 공식합이에요, 공식합이다. 아, 네. 오케이. 자, 52번 해봅니다, 52번. 수원. 오늘 계속 같이 할게요. 네, 오늘 계속 같이 할게요, 여러분들. 그렇죠? 수원 어떡해. 이건 귀엽지. 아, 아니요. 아, 부드러워. 부드러워? 자, 52번 얘랑 집중 좀 해보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20분만 해보세요. 20분. 수학 못하면 수학 못해요? 관련 없어요. 관련 없어요? 네. 이거 왜? 그건 아니에요. 거기 중에서 자, 그 중에서
3의 배수와 교집합을 하래요. 네. 그러면 몇의 배수하고 몇의 배수만 하는 거예요? 6의 배수랑 배수. 15의 배수 하는 거예요. 그러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얘를 헷갈린다면 분배하는 거라. 분배. 분배해보면 A3 교집합 A2 합집합 A3 교집합 A5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2의 배수 2에서 3의 배수.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3의 배수에서 5의 배수. 아니 합집합이야지 의미하는 거 아니야? 아니 합집합. 얘는 합집합이면은 아니지 합집합이면은 3도 들어가 있는 거야. 합치면 3, 2 다 들어가 있잖아. 교집합해서 5의 배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놈이 의미하는 건 6의 배수이면서 15의 배수여야 되지. 네. 이거 어떻게 구할까? 나만 남은 게 15배수. 6의 배수를 더합니다. 15의 배수를 더합니다. 드리고 공유해서 빼기. 그리고 주성 공유해서 빼기. 30의 배수를 빼면 되겠지. 아, 왜요? 아, 왜요? 아, 뭐, 아. 이 둘은 아, 30의 네. 배수가 서로 겹치잖아. 아, 네. 오케이? 얘는 A 6의 개수에서 15의 개수를 더하시고 이럴 때 30의 개수를 오케이? 그럼 6의 개수 몇 개? 33개 15의 개수 몇 개? 3 30의 개수 몇 개? 6 4은 40 아니 이게 진짜 그것도 나오고 뭔가? 집밥은 더 어렵다고? 아니 나빠졌다 훨씬 낫다고. 아 그치 태연 집밥을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혼자의 집밥 못하면 나중에 막 모르는 거 있어요. 못하는 거 원방이야 딱히 학생 좋아 원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뒤에 내용에 대해서 일단 원에 대해서는 무조건 적성의 방정 식구하는 방법을 모르면 지나는 거 근데 그 외에 그 외에 크게 지나는 거 그래요. 그리고 재를 보고 원인에 라고 알 정도면 괜찮아요. 그리고 도형의 방정식은 모든 대칭이론 다 알아요. 그건 도형의 이론 다 알아요. 계속 그거 안 나와. 이쪽이 자 그러면 유형이 끝났나? 저기 64번 갈게요. 64번 어, 말이 너무 많다 여기. 64번 해볼게요.
굉장히 있었어?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먼저 찾아봐. A 합집합 B랑 X를 교집합했는데 X가 나왔네? 그럼 X는 A 합집합 B의 5분의 차이 있다는 거야. 이게 되냐면 A랑 B를 교집합했는데 A가 나왔대.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A는? 되게 똑같은 거야. 4번.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먼저 봐야 돼. 얘가 의미하는 건 X가 A 합집합 B에 무집합니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뭘까? 얘가 의미하는 건 A 교집합 B가 X에 무집합이라는 거야. 그럼 연결해볼까? X는 A 교집합 B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데 A 합집합 B에는 부분집합이어야 돼. 그 말은 2와 5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데 얘는 가지고 있어도 되고 안 가지고 있어도 되고 3은 가지고 있어도 안 가지고 있어도 되고 가지고 있어도 안 가지고 있어도 되고. 그럼 몇 개야? 다시요? 여관 괜찮아? 얘가 이거다 괜찮아? 아니 그건 좀 생각이 많이 필요해. 이건 괜찮아? 이건 괜찮아? 아,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 아니, 그러니까 머리를 굴리라는 얘기야. 아니, 저만 알겠는데 저걸 모르겠어. 그래? 아, 이거 알겠는데 이거 모르겠어? 그게 실험해봐.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아, 모르겠어. 아, 나 밑에 거 모르겠다고. 모르겠어. 그래? 아니 A 교집합 B를 했는데 A가 나왔어. 그럼 A 교집합 B를 했는데 A가 나오려면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 그러네. 저거는요? 밑에는요? 이거요? 그, A 교집합 B랑 자 A랑 A랑 B랑 합집했는데 뭐가 돼? B가 되지. B가 의미하는 게 뭐야? B가 이렇게 포함하고 있어. 합집합을 했는데 여기는 A하고 B가 합한 거 나와야 되는데 큰 게 나와야 돼. B가 나왔어. 그럼 A는 무조건 B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제 알았어? 좋아. 자 그럼 얘는 A. B야. B. 자 그럼 교집합하면 큰 게 나와야 돼? 작은 게 나와야 돼? 작은 게 나와야 돼. 왜냐면 교차한 게 나오니까 큰 게 절대 나올 수가 없다고. 근데 B가 나왔네? 아, 그럼 그렇게 되네. 그런 게 근데 밑에 거는? 밑에 거는? 밑에 거는 작은 게 큰 게 나오잖아 합집합을. 근데 B가 나왔어. A가 B.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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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똑같아, 이거. C랑 X랑 합치했는데 X가 됐어. 그럼 C는 X에 포함된 거 같지. 끝판이잖아. 자, 그럼 이제 얘가 어떤 문제냐. 아까부터 계속 풀었던 거야. A 교집합 B는 무조건 가지고 있으면서 전체에 대해선 전체한테는 부분집합이어야 된다. 2, 3, 2, 5를 반드시 원소로 갖고 1, 3, 4, 6, 7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된다. 그럼 전체 개수는 몇 개 되겠다? 2에 5제곱이 되겠지. 가져도 안 가져도 되고 2가지, 2가지, 2가지 30. 이걸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스텝 2에 대해서 얘들아 일단 스텝 1은 좀 쉽게 쉽게 풀려야 돼요. 스텝 1 풀면서 점 좀 잡고요. 스텝 2는 와, 스텝 2 골질이 있나? 학습원에 걸려면 학습원에 걸려? 그러니까 목요일까지 그러면 학습! 그냥 학습! 왜 학습원 아, 나 맨날 준비하고 홀수 있어서 다른 거 더 풀러 오래. 맨날 하세요 몇 번 하세요? 짝수건 근데 이거 잘하려면 약간 쌤, 중간고사 어디까지예요? 중간고사요? 아니, 대충. 함수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야, 너 이렇게 없냐? 왜 이렇게 뭐가 없냐? 그러니까. 수학학과 범위가 훨씬 작아. 이거 완전 10점. 이거 완전 10점. 이게 거기 10점. 아니, 이거 우리 고쟁이 노란 고쟁이. 맞아, 그래서. 자, 이제 스텝 1. 야, 스텝 2에 함수가. 아니, 훨씬 더 많아요. 자, 스텝 2 홀수번 해보세요. 아니요? 아니죠? 왜요? 일단 다 선생님 이거 풀어주세요. 잠깐만. 틀린 중요한 점을 알았어요.